낮, 쉬, 밤, 일. 그러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는 음주독서 가게를 운영하는 정인성 대표님. 어, 음주독서요? 음주독서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이제 책을 읽는 거를 음주독서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거는 이게 뭐 굉장히 좀 익숙한 일인데 음주를 하면서 책을 마신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뭐 술을 못해서도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좀 너무 특이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좀 이제 책을 읽을 때 술을 마시면 조금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겨진 그런 감수성이나 그런 창의성 같은 게 더 구현되는 것 같고 특히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술을 마시면 더 왠지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술을 먹으면서 좀 글을 읽다 보면은 약간 글자들이 일어나서 막 눈 속으로 막 들어오고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거기 막 있는 책자들이 나를 따귀로 때릴 것 같고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아, 네. 아, 오히려 집중이 좀 잘 되신다는 얘기예요? 네. 대표님께서 좀 소설과 이렇게 자주 먹는 술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술들을 좀 마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상실의 시대라고 혹시 아 알죠. 무라카미 하루키 거기에 나온 이제 보드카 토닉이라는 술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막 너무 맛있어서 다섯 잔 연속으로 마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 마시고 아, 다섯 여섯 아, 네. 지금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같았으면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오후 7시부터 네. 열어서 이제 새벽 1시 반까지 새벽 1시 반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가게가 수익을 내려면 빨리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술 한잔 시키고 책 한 권 계속 읽으시면 사실 괜찮나요? 사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아 진짜 이런 분들이 한 15명이 내내 있으면 어떡하지? 네 그렇게 고민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막 10분 만에 3잔 드신 분도 계시고 아니 이상인데 아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요. 속주하시는 분도 있고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네. 혹시 이거 손님 오시는 분들이 좀 어떠신 분들이 오시나 좀 궁금한데요. 저희 연령대는 한 20, 30대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워낙 조용한 공간이어서 혼자 아니면 가끔 두 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오셨던 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십니까? 네, 몇 분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 중에서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계세요. 누구요? 김영하 작가님? 네. 방송국에 계신 분이요? 몰라서 그래. 모르면 아 유명한 작가님이시잖아요. 김영하 작가님. 김명. 김명이 아니고 김영하. 알쓸신잡에도 나오시고. 네. 네. 아 알쓸신잡에 나오셨어요? 네. 거기 방송국 작가님이 아니라 알쓸신잡. 네. 아 소설가. 네. 책발을 오픈했을 때 처음에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아 이분이 오시면 책발이 일단 성공이다. 이야. 생각을 했죠. 이제 연희동에서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여요. 마트에서도 보이시고 김영하 작가님을? 네, 길거리에서 보이시는데 어느 날 제가 헬스장에서 연희동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김영하 작가님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걸까? 말까? 그러니까 네, 한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소개를 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서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정인성입니다. 했더니 작가님께서 저 그 공간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손님이 없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저벅저벅 걸었는데 작가님이 오신 김영하 작가님. 야 김영하 작가님도